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하루에 만들어지는 동동주 만드는 방법이고 식품명은 이들주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찹쌀 두 대로 물지도 되지도 않은 게 좋습니다. 2. 고운 가루 누룩 다섯 호을 섞은 다음 항아리에 넣고 막대기로 여러 번 휘젓는다. 3. 6시간 지나 거품이 일어나면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고 두껍게 덮어준다. 4. 온돌에 놓아두어 저녁 무렵이 되면 처리가 완성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 온돌이 필요합니다.